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과와 유감 표명, 영수회담을 통한 전국 안정이 아니라 윤석열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정부 여당은 결정했습니다. 고소, 고발, 법적 조치, MBC를 법적 조치하겠다는 것인데 나는 MBC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고 아무런 힘이 없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기꺼이 MBC와 짐을 나누고 싶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런 말을 했죠. 윤석열 대통령께 묻겠습니다. 말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이 문제입니까? 귀로 듣는 국민들의 귀가 문제입니까? 국민들의 귀가 잘못이면 국민들의 귀를 압수수색 하시겠습니까? 국민의 귀를 모두 압수수색할 것인가? 정신 차리라고 말했던 유승민 전 의원을 제명한다. 그런 말이 들리기도 하죠.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 권력이 서슬퍼렀지만 그렇다고 해서 못 쫄 필요는 없겠죠.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그 길목에 함께 서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인생, 즐거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 길목에 함께 선 우리 모두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도 스태핑을 보고 그러면 안 된다. 점잖게 타이르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비속어 발언 논란 후 대통령의 한 마이크가 목통이 되었습니다. 귀국길을 기자간담회도 생략하고 이 부분이 더 실망스럽습니다. 기내간담회도 안 하시고 실무진이 브리핑하던 순방 평가도 3장짜리 서면으로 대체했습니다. 온 국민은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기대했건만 왜 즉각 사과를 안 하죠? 왜 안 하실까요? 사과를 안 하시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사라서 그러신 것 같아요. 대국민 사과는 끝내 없었습니다. 대신 조금 전 약식 문답에서 사실과 다른 보도로 동맹 훼손하는 건 국민 위험에 빠뜨린 일이라는 기막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사실과 다른 보도, 진상이 확실히 밝혀져야 등 진실은 은폐하면서 언론을 겁박하는 적반하장식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와 관련한 나머지 얘기들은 먼저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정녕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저는 뭐 선거 때도 별로 유념치를 않았습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윤석열 정부의 실수와 준비 부족도 큰 문제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거짓과 기만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데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겹겹이 거짓말로 불신이란 감당 못할 빚을 국민께 안겼습니다. 다른 나라도 조문을 못했다는 변명은 반나절 만에 거짓으로 드러났고 흔쾌히 합의했다던 한일 정상회담은 온 국민의 굴욕감만 남겼습니다. 한미 간 48초 쇼츠 대화는 성과 없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만 빚으며 외교와 국내 정치 모두를 위협했습니다. 캐나다 순방마저 섣부른 거짓 투자 유치를 인용했다가 번복했습니다. 국민과 언론을 상대로 한 협박 정치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 행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결해야 합니다. 스스로 논란이 된 발언을 솔직히 해명하고 국민께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실언에 대해 정쟁할 의사가 추호도 없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실과 여당이 나서서 국민의 청력을 시험하며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행태를 반복했습니다. 이번 순방의 총책임자인 박진 외교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호 제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 외교안보 참사 트로이카를 전면 교체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정에 무한 책임이 있는 여당이라면 반이성적 충성 경쟁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외교 안보 라인의 문책과 전면 교체를 야당에 앞서 요구하는 것이 순리일 것입니다. 아주 차분한 어조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라고 잘 이야기하고 있죠. 북한에서 탄도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현안을 거론하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행위는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력히 규탄하고 유감을 표한다 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국정이 매우 어렵고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생 위기 위에 이제는 외교 참사까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있었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입니다. 핵을 선제 공격용으로까지 쓸 수도 있다라는 이 북한의 발표는 우리 한반도의 평화 위기를 조장하는 매우 위험한 행위라는 지적을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우리가 갈등과 분열, 대결이 점증하는 것, 이거를 방치하는 것도 옳지 않은 일입니다. 어떻게든 전쟁 중에도 대화하는 것이 외교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방안을 만들어내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평화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반드시 열어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한반도 평화가 매우 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 또 정치적인 과감한 해법들을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내고 실천해내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모든 문제 중에서 북한과의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가 없이는 어떤 것도 해결되지 않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인다면 남북한 간의 긴장은 급격하게 줄어들 수 있지만 그 반대의 상황이 된다면 남북한의 군사적 긴장은 지금 보는 것처럼 핵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런 급박한 상황에 처하게 되죠. 지금 북한의 입장은 어떤 것일까요? 북한은 무척이나 겁을 먹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나 모든 지표에서 북한은 이미 대한민국의 적수가 아니죠. 핵이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무기 하나를 믿고 그것에 의지해서 체제를 유지하고 혹시나 있을지 모를 외부에서의 침략을 막아보겠다. 이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위기에 몰렸다 생각하는 북한을 압박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를 우리가 제공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디 윤석열 대통령이 멸공이니 반공이니 이런 구시대적인 이념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해 한 번 더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대북정책을 취했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